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회사에서 토렌트 등의 그 P2P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토렌트를 그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. 왜냐하면 토렌트 등에서 다운받은 파일들은 그 대부분 불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는 절대 그 토렌트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. 직원이 사소하게 생각해서 그 업무용 프로그램이라도 불법 다운로드하여 그 적발이 되면 그 회사로선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토렌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를 주게 됩니다. 인터넷 속도를 거의 다 토렌트 사용자가 그 뺏어와 버리기 때문이죠. 특히 그 원룸 등에서 그 공유기 한 대로 여러 명이 사용할 경우 그 토렌트를 누군가가 사용하게 되면 그 다른 방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. 우선 그 토렌트의 기본 원리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토렌트는 그 바이러스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. 면역체계를 피해서 그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특정한 포트를 막아서는 그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. 현재 토렌트가 사용하는 포트만 막으면 그 토렌트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럴 경우 인터넷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토렌트를 막는다고 그 업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지요. 토렌트는 6만 5천 개가 넘는 그 인터넷 포트 중에서 그 현재 차단되어 있지 않은 포트를 찾아내서 그곳으로 통신을 합니다. 아주 무서운 프로그램이죠. 윈도우 방화벽에서도 그 차단을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. 토렌트 사용에 대해서 그 주의를 줬는데도 누군가 계속 사용하는 것 같다면 그 공유기를 통해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속도에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기능을 대부분 만족하는 공유기 브랜드가 바로 IP타임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그 IP타임 제품 기준으로 그 설정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두 가지를 해줘야 합니다. 공유기가 최신 펌웨어인지 확인하시고 최신이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인터넷 사용 제한 메뉴에서 그 설정을 해줍니다. 이 두 가지입니다. 시작해 볼까요?